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도비 어닝 서프라이즈, 오픈 AI 소라의 반격, 피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주택업체 레나 실적 발표. 굉장히 깁니다. 자, 그 주말을 지나면 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부류는 아마 주말에도 계속 이 미국장 안 열리는데 그냥 정보 찾아보고 뭐 또 여러 가지 자료 보고 이러느라고 또 똑같이 금요일, 목요일처럼 밤을 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혹은 이제 주말이니까 편하게 월화수목금 맨날 밤새 6시까지 그 파월 입 알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오시는 분. 근데 둘 다 피곤할 것 같아요. 저 월요일 날은 특히 피곤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막 뭐라 그랬지? 너무 많이 하기 싫은데 또 문제는 월요일 날이 또 그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목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내서 해봐야죠. 일단 금요일 실적.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실 이대로만 정말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장도, 아, 또 우리나라 장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정직하게만 움직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도비가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자 주가가 급등했어요. 얘는 정말 정직하거든요. 지금 2023년도 2분기, 우리가 그때 그 요 자료 말고 그 어닝이랑 저기 나온 거 그 점으로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도 2분기에 여기 나왔네요.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예, 다시 일단 전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건 봤는데 이 정리된 요 자료는 이제 나왔거든요. 보면은 매출액이 10%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도비는 2023년도 2분기 실적인데 전년 이제 아시겠죠? 전년 동 어떤 대비인지는 아시겠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뭐다? 전년 동기다. 전 분기가 아니라. 계절성 얘기했죠. 그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0% 증가해서 5.3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21% 증가했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1.5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을 이제 주수로 나눠야 되죠. 주당 순이익. 근데 이거는 조정되지 않은 주당 순이익. 그게 24%가 늘어서 주당 3.49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자. 조정한 건 뭐죠? 일회성 비용을 빼고 조정하자 좀 더 올라갔습니다. 3.49에서 4.48로 올라갔고 그 수치조차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왔죠. 지금 보니까 여기 뭐 1.4%밖에 매출을 차지하지 않는 퍼블리싱 앤 어드벌타이징 요거 11%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는 매출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요. 결국 74.9% 해당되는 디지털 미디어, 그다음에 23.7% 해당되는 디지털 익스피어런스. 근데 요렇게 나눠놨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CEO가 말하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도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고 그런 서비스예요. 포토샵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지역별로 가장 는 게 아메리카가 11%고 그리고 여기가 많이 늘었네요. 여기 아프리카랑 유럽, 아프리카는 유럽 지역 여기 늘었습니다. 아시아는 5%밖에 안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점으로 된 거 보면은 이제 서프라이즈 부분이 확실히 보이겠죠. 아까 잠깐 보고 넘어왔죠. 지금 2023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5.29 빌리언 달러 예상치였는데 5.31 빌리언 달러 아까 나왔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0.33 정도 매출액이 초과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이 예상치는 4분기 전분기보다는 더 높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은 조금 더 다 서프라이즈가 더 나왔네. 그렇죠? 이게 약간 눈에 그 난시처럼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 정도로 더 벌어지면 서프라이즈가 더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당 4.48달러 나왔는데 예상치가 4.39였습니다. 2.05% 정도 초과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매출액과 순이익이 4분기 연속 기록하고 있죠. 어도비는 죽지 않았다. 여기서 확인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525.31 정도 하는데 613달러가 에버리지예요. 여기 16.69만 오르면 일단 컨센서스 평균은 달성이 됩니다. 최고 목표가는 700달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일 겁니다. 강력한 바이는 아니겠죠. 예,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도 많고요. 26개 중에 19개 바이, 5개 홀드, 2셀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의 소라가 나오고 나서
포토샵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인들도 그냥 포토샵 뭐 그런 거 잘 못 다루는 일반인도 그냥 말만 텍스트만 입력하면 다 만들어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해서 위기가 왔었는데 실적으로 그게 아닌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것도. 어도비도. 자,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직하죠. 너무 정직합니다.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건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대로 반영해주고요. 실적이 쇼크가 나면 그것도 그대로 반영해줍니다. 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완전 정말 큰 갭 상승이 나왔고 그 갭 상승은 그동안에 장기 이동평균선에 눌려있던 부분을 다 돌파시켰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여기 하나 더 남아있죠. 요것만 돌파시키면 이제 목표주가가 아까 700달러니까 아직 한참 넘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나 봅시다. 네, 주봉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딱 정확히 이 선에 막혔네요. 그렇죠?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막혀있고 50 이동평균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700달러를 간다는 거는 저기 오래 전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 2022년도의 고점. 이 부분을 도달한다면 목표 주가가 달성되게 됩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네, 월봉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든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우리 코로나 때 인기가 많았었던 거, 그 피눈물 흘리는 차트로 막 다 무너졌잖아요. 어도비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다르다고 했죠. 어도비도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포토샵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살아났죠. 전고점에서 눌러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700달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이 700달러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받침이 된다면 일단 600달러 이상은 거의 가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스피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일단 오늘 레나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워렌 버핏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종목 이름이 익을 거예요. 옛날에 워렌 버핏이 닥터 호튼이라는 종목을 편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남아있고요. 닥터 호튼이랑 레나가 대표적인 주택 건설 업체들이잖아요. 이 미국의 주택 경기를 알 수 있는 업체들이고 또 지금 이 목요일로 가면 크로거가 있습니다. 크로거. 우리가 아베크롬비, 월마트, 코스트코 뭐 이렇게 쫙 봤잖아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까지. 데이브 앤 버스터즈만 안 좋았죠. 크로거도 지금 볼 필요가 있죠. 소비가 살아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소비 기업의 실적이 죽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게 나오고, 지금 물가는 조금 잡혔지만, 뭐 자신감의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업 실적까지 나쁘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이게 저기가 돼버린다고 했죠. 완전 시체에게 놓는 주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닫은 레스토랑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레스토랑이 1위예요. 우리는 뭐 아웃백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미국의 닫은 레스토랑 1위입니다. 그래서 크로거 닫은 레스토랑 이 금요일로 향할수록 소비주들, 레스토랑주들, 마트주들의 실적이 나오고요. 초반에는 레나 같은 저런 지금 주택업체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KB홈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죠? 저번 주까지 지금 그 요 어도비 실적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 브로드콤도 있었고 AI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엔비디아의 뭐 액면 분할 소식도 있고 브로드콤도 액면 분할 하니 많이. 자, 이번 주는 완전 색다른 업체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주택업체와 소비업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지금 일주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주택업체와 소매업체 실적이 나쁘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근데 너무 나쁘게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 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을 조금 보도록 하죠. 아, 일정 전에 있겠고, 그냥. 일단 그 중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빌딩이 동부에 있어요, 동부. 미국 동부에 있죠. 그리고 우리 맨날 이 지수 얘기하는 것들 어디 있죠, 거래소? 뉴욕 증시에 있죠. 근데 상품 선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있어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동부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그래서 동부 지역의 어떤 제조업 지수. 아까 말했듯이 뭐 금융의 중심지긴 한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제조업 PMI라는 걸 봤잖아요.
제조 PMI에서 기준이 몇이었어요? 50이었잖아요. 50 이상이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그렇죠? 50 이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기준이 0입니다. 0을 넘어서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 이것도 설문조사기 때문에 0 미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2022년도 이후에 자신감이 많이 없는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저번 바로 전에 마이너스 9.9가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15.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게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좋은 건데 너무 나쁘게 계속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너무 나쁘게 계속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파월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힘든 척을 해주면 돼요. 힘든 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제조업이 모든 걸 대변하지 않으니까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대변하니까 어쨌든 제조업은 약간 더 나쁘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하다. 빨간색이죠. 이게 첫날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나의 그 추정치인데 레나는 2023년도 1분기에 빨간색이 났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죠. 자, 6월 18일 지금 곧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월 18일 지금 8.48빌리언 달러 이게 매출액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다가 바로 전분기 어닝 쇼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자, 순이익은 저번에 낮게 잡혔지만 그걸 허들을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유지했고요. 이번에는 3.23달러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8일 첫날, 이번 주 첫날 레나 실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자, 그래서 레나 실적이 중요하고 KB홈도 같이 보면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뒤로 갈수록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계속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표는 힘든 척을 보여줘야 돼. 지표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수 있잖아요. 목요일 날.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구인 공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공고수는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는 조금 침체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다가 나오는. 그게 바로 뭡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게 좋은 거거든요. 거시경제 지표는 연준 위원들이 참조를 해서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동결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척을 해야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7월, 9월, 11월 남았잖아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한다고 했으니까 힘든 척은 해줘야 돼요. 근데 힘든 척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보루가 뭐라고 했어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거시경제 힘든 상황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루 쉬어요. 미국은. 뭐냐면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바이든이 성명하면서 공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에 관련된 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젠슨 왕이 마지막 모습이 뭐였나?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거였거든요. 그 회의장을 나오면서 어떤 여성이 자기 여기 탱크탑 여기다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그 사인해주고 이제 나갔는데 그게 논란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논란거리 걸 게 없었으면 그게 됐을까 싶은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슈퍼스타로 된 다음에 16만 원으로 엔료맨 분할하니까 서학기민 분들이 왕창 또 샀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와, 한 주당 16만 원이잖아. 이렇게 좋아?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세계 최고의 기업임을 인정을 받아야 그렇게 액면 분할을 아주 환영하는 하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러는데 액면 분할을 해봐요. 그건 뭡니까? 주가가 폭락하는데 액면 분할하는 건 뭐죠? 이건 낚시예요, 낚시. 그 낚시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화려한 약간 제가 이거 피날레라고 하는 게 주가가 피날레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오페라에서도 단단히 있잖아요.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에 막 배우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 1부, 2부로 나눴을 때 1부가 이제 마무리되고 혹은 2부 정도가 마무리되고 인터미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액면 분할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실적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주택업체, 소매업체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 그 연휴거든요. 수요일 날 휴일이에요.
수요일 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의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쉬고 목요일 날부터 뭐가 나오느냐? 주택 착공.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인지 아시겠죠? 이 화려했던 AI의 막이 일단 1막이 내리고 장막이 닫힌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다른 공연을 하는데 완전히 색다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완전 주택과 소매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색다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 주 매드평은 그거를 조금 접목시켜서 해봤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 주간. 못 말리는 AI 아가씨도 과연 잠들까?